안녕하세요, 종이현주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종이접기는 단풍이에요. 모양이 예쁜 단풍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색종이 한 장과 가위입니다. 이거는 작은 색종이로 접은 거예요. 내가 작은 나뭇잎을 접고 싶으면 작은 색종이로 하면 되고, 큰 나뭇잎을 접고 싶으면 큰 색종이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은 색종이로 접을 거예요.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먼저 색종이를 세모 접기. 색종이를 세모 접기 해 주세요. 여기서 그대로 다시 반을 접어 주겠습니다. 다시 펼쳐서 양쪽 꼭지점을 중심선 꼭지점까지 접어주세요. 다음에 펼쳐서 뒤집어 주세요. 자, 여기서 색종이를 들고 돌려서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선 있죠? 첫 번째 보이는 선을 이쪽까지 접어줄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선을 잡고 위로 올려서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접은 선을 잡고 또 공간을 두고 접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는 선을 잡고 간격을 비슷하게 두고 접어주세요. 자, 완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뭇잎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자르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보였던 우리가 접은 선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을 모두 겹쳐줄 거예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냥 잘라도 상관없어요. 나뭇잎 모양을 만들고 제일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그려줍니다. 혹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끝부분에서는 가위를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반대쪽 끝선에서 잘라주세요. 나머지 부분은 버리고, 우리가 잘랐던 부분은 펼쳐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펼쳐주세요. 자, 완성입니다. 모양이 정말 예쁘죠? 나뭇잎 접기 완성!